태권도의 뭐 성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그런 곳에 와서 제가 막중한 책임감과 상당히 무거운 어떤 그 압박감이랄까요? 선수 출신도 한번 할 수 있다. 새로운 도 정말 새로운 도전이죠. 전 세계인이 여기 태권도원에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날이 오는 날을 꿈꾸고요. 여기는 뭐 태권도 지능사 경기가 아닌 그런 어떤 태권도의 뭐 성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그런 곳에 와서 제가 근무를 하고 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반면에 막중한 책임감과 상당히 무거운 어떤 그 압박감이랄까요?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생각합니다. 학교에 있으면서도 제가 보직을 했고, 또 CEO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대학의 생활체육대학 학장도 했고, 그래서 지금 와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지나고 와서 보는데 사실 그런 행정 업무가 우리 학교 시스템하고는 거의 비슷해요. 예.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또 하나는 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사라든가 또 제가 세계연맹의 집행위원, 또 뭐 좀 다른 여기 재단하고는 좀 상반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뭐 평화부 태권도 평화봉사단의 이사, 뭐 여러 가지 뭐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권도 지능재단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책임감이 크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 출신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. 3년 동안의 평가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 후배들에게는 정말 그 철퇴를 맞은 것 같은, 그러니까 기회조차가 없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성실한 자세로 알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상징지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76억 정도가 확보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곧 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,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됐든 태권도원이 활성화됨으로써 태권도 진흥재단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, 그러니까 상징주구 같은 경우는 뭐 컨텐츠 같은 걸 우리가 의미할 수 있지만은 이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체험하고 뭐 수련하고 하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, 이 태권도원이 정말 늘 국내든 해외든 많은 사람이 와서 웅성웅성하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, 살아 움직이는 태권도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저는 예전에야 내가 뭐 여기서 왔다가 뭐 시간에 몇 시간부터 몇 시간에 교육만 시키고 저는 그냥 갔잖아요.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했죠. 내가 뭐 애들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제는 직원의 처우라든가 또 시설 운영 또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머리가 아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앉아서 있는 것만이 아닌
정말 속속들이 예를 들어 직원들이 무슨 생각,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와서 하는 일성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. 스스로 제가 고민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또 뭐 이분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선수 출신도 한번 할 수 있다. 저럼 괜찮네. 그래도 그냥 앉아 있는 것만 아니네.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나 의욕은 절대 앞서진 않겠습니다. 제가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새로운 도전이죠. 가장 큰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도전이에요. 가장 큰 것은. 정말입니다, 이것은. 이거 새로운 분야인데 내가 이 도전해서 한번 이것도 경험을 해봐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또 그러한 그 학습이나 경험이 또 제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사느냐,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선수에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뭐 제자분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그런 걸 좀 심어주고 싶어요. 정말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체계 있게 또 자기 삶을 좀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 비전이라면은 전 세계인이 여기 태권도원에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날이 오는 날을 꿈꾸고요.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이 대한민국의 태권도진흥재단이 아닌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되고 또 태권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는 기원을 하고 또 거기에 미력 하나만 제가 3년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합니다.